안녕하세요, 김포팀입니다. 오늘은 저 에덴식스 엠보마이어 여기 보면 이벤트 몹이죠, 언스타퍼블. 뭐 50회 한번 제압해 보려고 왔습니다. 일단 뭐 이쪽 길로 가셔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. 여기 창문을 넘어가면 좀 빠릅니다. 일단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벤트 몹의 드랍률이 높아졌다고 좀 보기는, 개인적으로는 좀 체감상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얘네가 계속 나오니까, 원래 이벤트 몹이 바로 출현은 안 하죠. 근데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는, 요거 때문에 드랍률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껴집니다. 이게 뭐 우긴다고 될건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. 일단은 처음 꽝입니다. 이벤트 몹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. 예. 매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. 일단 이번에도 꽝입니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자, 여전히 꽝입니다. 오, 꽝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꽝입니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오, 또 꽝이네. 오, 정말 안 좋은데. 오, 또 꽝입니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아이고, 뭐안 주네. 엄청 짭니다. 또 꽝입니다. 우와, 또 꽝? 네, 말도 안 돼. 또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. 오, 뭐야. 안 주네, 아예. 예, 또 꽝입니다. 뭐 나왔습니까? 아, 안 나왔네. 아무것도 안 줍니다. 아이고, 또 없어. 너무 안 주는데, 이거. 와, 계속 꽝입니다. 안 준다. 와, 진짜 안 줍니다. 또 꽝입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그러나, 아, 블레스터. 아, 드디어 나왔는데 블래스터를 줬습니다. 언제 죽었지? 아, 안 좋구나. 네, 꽝입니다. 뭐, 안 떨어지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자, 꽝입니까? 예. 엄청 짭니다, 언스타포블. 꽝? 예, 이젠 익숙하네요, 꽝이. 예. 자, 꽝입니다. 또안 주네. 또 꽝입니다. 원스톱 퍼블이 아이템을 안 떨구나. 다른 애들이 떨구나. 왜안 나오지? 계속 안 나옵니다. 뭘 주는 게 없습니다, 일단. 꽝입니다. 꽝입니다. 와, 정말 양심이 없다. 또안 줍니다. 또 꽝입니까? 야, 아,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해지네. 정말 너무 헤드웹이 너무 많은데요? 왜안 주지? 오우씨, 안 줘. 이게 왜 이러지? 뭔가 이상합니다. 드디어 하나. 뭐야, 패킹 파괴자? 뭔가 나왔습니다. 아, 드디어 시토럭 밴드가 나왔습니다. 꽝입니다. 꽝입니다. 여전히 꽝입니다. 꽝입니다. 또 꽝인가? 아, 하나 또 뭔가 나왔습니다. 예. 빅붐 블래스터. 꽝입니다. 패킹 파괴자, 네, 패킹 파괴자가 나왔습니다. 오호, 일단 꽝입니다. 자, 뭘 줬습니다. 아, 시트럭 밴드. 빅붐 블래스터. 꽝입니다. 꽝입니다. 이번에도 꽝입니다. 또 꽝.
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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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것으로 언스타퍼블로 50회 제압을 해봤는데요. 일단 뭐 아이템은 언스타퍼블이 주는 건데, 제가 안 준 건데,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, 예, 아이템 드랍이 극히 드물었습니다. 일단 50번 제압 중에 총 드랍한 아이템 수는 뭐 7개밖에 되질 않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랍한 게 이제 빅붐 블래스터, 라는 쉴드인데요. 요거는 이제 좋은 점이 60% 확률로 60% 쉴드, 수탄 한 개 및 중화기 탄약을 부여하는 부스터를 드랍합니다. 이게 전에 저도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, 이게 세로비 붙거나 뭐 그럼 굉장히 좀 재미집니다. 수류탄이 계속 차고, 아마라로 해도 이제 수류탄이 계속 차거든요. 예, 그런 재미가 있고, 거기에 이제 그 클래스 강화나 뭐 그런 데서 그 뭐 수류탄이 15개 뭐 5개 플러스 3개 플러스 그렇게 붙는 클래스 강화가 있거든요. 그런 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좀 재미지게 할 수 있는데, 목표는 이게 아니죠. 이제 그 시트락 밴드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언스타퍼블을 제압을 하는데요. 이번 기회에 저도 뭐 새로 붙은 걸로 한번 파밍을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, 제이닉스를, 예, 아마라가 쓸 게 아니고. 근데 너무 드랍률이 낮습니다. 예. 지금 50번 제압 중에 이제 시트럭 밴드 같은 경우 두 번 나왔으니까 4% 확률, 빅붐 블래스터가 6% 확률, 그 다음에 패킹 파괴자, 요 총도 두 번 나왔으니까 4% 확률이거든요. 기존에 그 셀레스트로, 그니까 드라이브 드랍률이 3% 정도였던 걸로 감안해 보면, 뭐 드랍률이 올라간 건 맞고요. 그 다음에 세선작 할 때마다 100% 출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드랍률이 굉장히 올라간 건 맞습니다. 근데 이벤트 몹은 항상 저 이벤트 몹에서 떨어지는 아이템을 내가 안 쓰면 죽을 것 같다, 이런 경우에 파밍하시길 바랍니다. 극악의 드랍률이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, 예, 꼭 저 아이템이 없으면 나는 이게 못해, 요런 경우에만 파밍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기회가 이제 그 지금처럼 이벤트 몹이 계속 새 선작할 때마다 100% 출현하는 이런 게 한 두 달? 뭐 석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보더랜드에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음번 또 그 이벤트 진행할 때 그렇게 파밍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